적을 실력을 용서하소서. 아니야 그가 바로 진이야. 인간이 아니라 진짜 계절의 게임의 신이 직접 나타났어. 진짜 계절의 인정 와 진짜 완전 인정. 솔직히 왜 아이언이 아니죠? 왜죠? 오 이거 롤드컵 선발전인가요? 오벤하지? 이신벤? 아 야스오벤 해야 돼. 아 아니야 아니. 제드벤 해야 돼. 제드. 아, 네, 중앙동 공이머신 제발 윤회해주세요. 우춘봉 여행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여동 야마존에 가나요? 고졸사토로 김도 지는 거예요? 그를 따르라. 아이언이 하를 위하여. 아, 네. 파랑 하늘새님 3만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도한테 3만 원 줘야지. 3명 덕후가 들어가나요? 3만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팀 너무 화기애애한데? 아 백스 아 백스 아 백스 백스 아 백스 아 맞다 오로라 할 걸 그랬나? 오로라라는 좋은 챔이 있는데 아 근데 요네라서 백스가 낫겠다. 너프 쓰게 됐다고요? 아 그래? 궁 벌레 됐어? 아 이거 탐요네 같은데? 그렇네. 탐요네네. 아 잠깐만 우리 탑은 또 아 이게 아니 스왑하자 그럴까 그냥? 아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스킬이 엑스스 재밌겠다. 나도 엑스스 하고 싶다. 답답해. 엑스스. 이거 채팅창 글자 크기 못 키워요? 이거? 이거 글자 크기 못 키워요? 이게 4K로 하니까 작아졌어 너무. 설정 가면 올릴 수 있어. 그 키울 수 있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설정이 어디 가야 돼? 그 글자 크기 키우는 거 말하는 거야. 인터페이스. 지금 100인데 이미? 더 못 키워. 이거 해상도 이슈 때문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더 못 올리나? 내가 구경하면 모두 다 미니언들. 와우. 그냥 여기 늘어져 있을 게. 브론즈 시작부터 어지럽네. 벤젤스도 별로던데. 너랑 딱 맞네. 가서 맞아 주기. 가서 맞아주기. 어, 또 가서 맞아주기. 아니 뭐 괜찮은 이 녀석이라고. 형 사실 LTK가 뭔 뜻이야? 진규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아니 택이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아, 형 딸 피낚시 설계하는 거지? 역시 범인은 형을 이해하지 못해. 조용히 하세요. 진짜 이럴 거야. 어? 못 먹었다고? 왜 내가 뭐야? 왜 안 먹어짐? 버그인가? 이거 안 먹어줌? 아 몰라. 아 스킬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롤 1승 데드락 1승 에텍 1승 도라이 에슬론 하는 거지? 형? 저는 처치했습니다. 브론즈 치고 무빙을 깨치는데? 제법이야. 알았어, 간다고 가. 어! 드디어 대포를 먹은 김도 선수. 희망적입니다. 드디어 대포를 먹었습니다. 집갔다 올까? 아, 저 범위가 미쳤네. 응. 나 좀 그만 따라해, 이 그림자. 범위가 아주 넓구나. 왜? 이거 어? 집 갈라고? 그만 설쳐. 집 갈까야지. 지금 딱 집 가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 이 쓰러진 양피지를 구매해주면서 저 웨이브 박으라 그래. 이 브론즈에서 웨이브 한두 웨이브 박는 거는 어 숨쉬는 것 같이 당연한 일이다. 아씨 궁은 찍고 갈걸.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리겠네. 대체 왜 이렇게도 멀리 있는 건데?
형제를 위한 클럽을 열어볼까? 에이, 됐다. 누가 오겠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았어. 결과는 좋았어. 오케이, 기선제압 성공. 스몰도 WQ 맞고 사망함? 절대 아니야. 들어 스몰더 스택은 의미 없다. 어차피 채우기 전에 어디든 개박살 날 것. 와, 진짜 더럽게 못한다. 어석의 자랭 노래 플레이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배모태 틀죠. 집을 뛰쳐나온 건 아니지. 그러니까 터덜터덜 걸어 나왔달까. 그래? 터덜터덜. 걸렸나? 오늘도 대드라 결심이 하는 김도에게. 아, 네, 마루민 누굴루충님 만취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모자가 얼굴을 전부 가리면 좋을 텐데. 뭐지? 7월째 진출 기념 LTK 대인 건가? 형, 어차피 뮤트홀할 거 그냥 지금 뮤트홀 미리 하고 하자. 나중에는 텍스 유미가 죽었네 이런 소리 듣고 하느니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 이즈리얼. 오케이, 전멸뱀. 아, 바로 W 터트릴 걸. 그럼 바로 공포인데. 자, 스몰더 텔탄 사이에 다 먹어버리기. 미드 밀어버리기.
컵이 반이나 비어 있지. 저기가 파괴했습니다. 무대의 동반자. 뭣도 모르는 머저리들은 술과 치즈를 대령해라. 무대의 동반자. 키를 벌어오는 영웅옥을 그 시간이다. 무대의 동반자. 어차피 죽을 거 마지막에 폭을 먹었잖아. 도비킵이. 방금 그거 생각보다 별로네. 집 갔어? 현재 기성길 정체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난 물이 아니야. 아, 큐 아. 1100원. 아, 이게 큐 나갈 수 있었나? 바로 누르긴 했는데. 반지 팔면 돼? 아니야, 그건 너무 아까. 아, 방금 땄으면 다이애급이라 불러줄라 했는데. 잘해야 같이 죽었다고. 어제 입었던 거다. 뭐 보태준 거 있어? 역갱. 우리 누가 제일 잘 컸지? 이즈리얼? 부캐인가? 이즈리얼 부캐면 우리 희망 있어. 아닌가? 아, 이즈리얼 죽으면 안 되는데. 역시 내가 들여다 보니까 죽는 거. 다시 하라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뭐야? 과연 이 판은 워윅이 방풀상을 받을까? 아니면 스몰더가 받을까? 워윅 개쩔었다. 죽음은 삶의 진정한 의미. 속부 부캐로 추정되던 이즈리얼, 훌륭한 민간인으로 알려져. 아군을 향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게 원래 이런 상황이면 서로 정글 차이네 미드 차이네 섣분 놈은 입 닫네 이래야 하는데 와 유네 챔피언 좋네 막판 어렵네 이러고 있어. 오! 어이 개쩔었다. 맞다. 쓰레쉬 고마워요. 고마워요 쓰레쉬. 하셨는데 브론즈는 뭔가요? 인도요. 누누가 냄새가 난다. 북괴 특유의 나만 재밌으면 돼 하는 향이 난다. 좋았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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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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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도이커입니까? 브론즈인데. 뭐지? 방금 완전 제 카였는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팀 백스 북괴인 듯? 슬픈 생각만 하자. 슬픈 생각만. 플래프 괴라네요. 너무너무 무섭다. 괜찮아. 많이 만회했어. 비록 망했지만. 그래도 덜 망하게 됐다. 캐리 승리, 베드락 통나무 승리, 그리고 히오스 매칭 성공하기. 역대급 난이도의 철인 3회 역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형 58 정도 때 당신이 승리라는 거야 우리. 어!
거리 주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불. 아, 백스 하고 싶다. 그 불. 아, 네, 12게이지 소도프맨님 감사합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이분이 LTK의 페이서님 만날. 대머리 잘생겼어. 850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템 사기 위한 루트 개쩐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리 부캐가 누구지? 이즈리얼 워이? 오케이. 평 게임 못하면 형 같은 사람 만난다는데 맞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 중에선 순위권입니다. 아, 거기서 거기지 뭐. 이거가 아 제가 좀 해동 중이라 그래요 지금. 예. 아직 좀 꽝꽝 얼어가지고 좀 녹여야 돼 이거. 여기는 10명이 모두 살아있으면 떡볶이. 좋아, CS 50개 차이밖에 안 나고 이 정도면 뭐 차이 안 나는거나 마찬가지죠. CS 50개면은 차이 안 나는거나 마찬가지다. 학살 중입니다. 와 형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물 한 컵 마시고 화면 보고 엑셀 차트 바꾸고 한번 화면 보고 라면 한 입 먹고 화면 보고 할 때마다 자꾸 화면 회색인데 원래 이렇게 한번 죽으면 오래 가는 거야? 어 눈을 던진다!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던지는 건 받아야지. 감수하고 전자레인지 돌릴래? 냉동실에서도 음식을 썩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신은 무려 5개나 차이남으로 미드 싸움은 김도의 압승이다. 저 백스 왜 골랐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백스 이쁘잖아요. 얼어있던 적이 있긴 해. 백스 이쁘잖아. 귀엽잖아. 포탑을 파괴. 바텀 탭 확인. 여러분들 현재 빙도 주둥이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헛소리, 중원 구원, 개소리, 쌉소리,
지키지 못할 약속뿐이니 이 사람이 노를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말을 믿지 마시고 시정. 그 저거 베인 먹는 게 맞아. 양보해 주자. 내 CS 좀 포기하고서라도 베인한테 밀어주자. 수상하게도 오로라. 베인 먹는 게 맞아. 저 웨이브. 저런 웨이브? 베인. 아 눈을 쳐. 언제까지 웃을 수 있나 보자. 씨발 눈. 템 사와야 돼. 이거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로 이번 한 턴을 버텨야 돼.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로. 베인이랑 같이 가야 돼. 내가 불행하면 모두 다 불행해야 돼. 형 1번 키 누르면 무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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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키 누르면 무적. 근데 백스 예쁘긴 한 포규도 내 백스랑 꼭 비그리니까 할로우가 8배 되더라. 아주 효녀야 효녀. 아, 나는 그거야. 인간 폭탄이야 그냥. 응? 나는 인간 폭탄이야 그냥. 폭탄의 역할을 잘 수행했어. 누누 AP네. AP는. 뭐? 김도가 사인 공포를 백캡. 걸었어? 그는 모래 마공 벨트. 도르본바 무섭다. 드드 역시 인간 핵폭탄 드드. 적의 업적기를 파괴했습니다. 아, 더 잘 거야. 깨우지 마. 400원. 돈 벌어야 되는데. 개인 죽었다. 안 되겠지? 빼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40대 작품 그런 도태키 게임이다. 400원 벌어서 그냥 존야를 사오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번엔 용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살짝 밑으로 쏠 걸. 돌아와. 돌아와.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나 존냐 나와야 뭔가 제대로 된 인간 폭탄 수행할 수 있거든. 아니 게임이 왜 안 사면 일중증 뒤지고 한두 명 정도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스캐빈저 마냥 미니언이나 주워 먹다가 다시 반복이냐고. 저 지금 CS 차이 지금 70개? 아, 아직 할 만해. 70개면 아직 할 만해. 70개면 아직 CS 차이 별로 안 나.
바로는 먹혔지.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괜찮아 괜찮아. 응? 아군이 달렸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우와! 전광판 점수 보고 농구인 줄 알았네. 지린다 깨지린다 게임 진짜 못하네 와 진짜 못해 이게 사람인가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진짜 못한다 신기하다다 게임 못한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진짜 게 못해 지겠네 와 지렸다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진짜 게 못해 게임 게 못해 지려버렸다 인간 폭탄 준비하려. 자, 인간 폭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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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진짜 못해 이게 사람인가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진짜 못한다 신기하다 게임 게 못한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진짜 게 못해 미치겠네 와치렵다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진짜 게 못해 게임 게 못해 버렸다 정신 나갈 것 같아 와치린다 날 미치게 한다 내가 바야끈으로 컨트롤해도 저것보단 잘한다 시린다 또 치린다 진짜 게임 못한다 게 못한다 시린다 게 지린다 게임 진짜 못하네 와 진짜 못해 이게 사람인가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진짜 못한다 신기하다 게임 게 못한다 그러는 건가 진짜 개 못해 미치겠네 와 지렸다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진짜 개 못해 게임 개 못해 지려버렸다 와 지린다 돌겠네 아니 근데 막판에 그 궁으로 들어간 거는 아 물론 좀 빡세긴 했는데 해볼만하지 않았나 싶어 난 아니 굉장히 해볼만한 각이었어 아 진짜로
걸어볼만한 각이었다. 걸어볼만한 각이었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게 뭐냐면 조냐를 너무 일찍 썼어.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쿨 한번 다 싹 돌리고 조냐를 썼어야 되는데 내가 녹을까봐 스킬 한두 개 못 쓰고 들어갔어. 요즘 데드락 같은 무지 성격에 아 나 공포가 없었다고? 아 공포가 없어. 오랜만에 영태 형이랑 교하고 싶었던 거. 아 공포 없는데 아 그러니까 있었으면 좀 결과가 달랐을까? 아 그래 아 공포가 아 공포가 없어. 있었으면 광역 공포 촥 걸고. 아 그래 공포 아 공포 아니 근데 오로라가 좀 그 존나 이상한 게 이게 이제 피부에도 털이 나 있는 약 털이 많은 약간 그런 컨셉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털로 덮여 있단 말이야 이 피부 같은 게. 이거 시발 다 제모해 버리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 솔직히 아리보다 오로라가 꼴리는 김도면 개추 크크크크. 왜 그림쟁이들한테 관심 안 주면 점점 수상해진다잖아 형. 그런 단계야. 아니 그건 관심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팀원은 공포를 느꼈으니 사인궁 아닌가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에 편지를 써야겠어. 가족한테 생존 신고는 해야겠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오로라 전신 제모 아 머리털 아 아니야. 난 영혼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봐. 브라이어 정글이지. 통합된 세상은 나만의 것. 정말 아름다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최대 아웃풋은 미니언들이 상성. 오로라와 저 브라이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제 오로라와 브라이어는 인정하는 바이다. 나처럼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인정. 없지.
한판 털렸다고 벌써부터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시작하는 거 보니까 역시 형이구나. 내 연구가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어. 그러니 날 방해하는 건 삼가라고. 잘 가. 브라이어 약간 암흑진화한 코코로 같아서 좋아. 근데 이형 8천만 원. 혼자 다니는 것도 좋지. 안녕, 꼬마 영혼. 예우처럼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미드가 펄이 미녀들의 대결장인 거죠? 아, 그렇단 말이지. 생각해보니 오로라가 펄이 범주면 아리도 펄이인가요? 안경 플러스 펄이 긴도. 배포를 못 먹다니. 이 소리에 냄새까지 정말 싫다. 김도의 노를 보다 이를 앞 보셨나요? 너무 못해서 한마디 하고 싶으신가요? 진정하시고 일단 섹스를 쳐보세요. 약점도 단점이 될 수 있어. 김도가 윤회를 하면 도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연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 아 씨발, 이럴 때 김도 TTS로 존나 감탄해야 되는데 그 맛을 언제쯤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여기가 룰 34 세상인가요? 여기저기 하나같이 드드득. 드디어 먹었다! 여기 영혼
사람들은 프렐류드와는 영 다르다. 욕 먹으러 갔나 본데? 근데 이거 오로라 궁극기 아리궁으로 못 빠져나가죠. 되나? 아, 까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지. 노림수였는데. 나의 노림수가. 릴리아 좀 가 좀! 우리 둘의 이야기야. 눈치 없는 녀석. 아 그걸 못 맞춰서. 꼭 내가 나서야 돼 이렇게. 응? 제라스 저 스킨 키 제 개커 보이네. 예우처럼 빠르게 인도르고 일찍 일어났단 말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책에서 봤는데. 베드랑 미니맵 개편했다더니 되게 달라졌네요. 다른 게임인 줄. 오로라 로밍 안 가냐? 구워 먹고 싶다. 어? 로밍 가서 뭐 궁 쓰고 싶은 뭐 그런 욕심 없어요? 예? 아린님? 응? 그 릴리아랑 미드에서 그 임병하지 말고 좀 가, 아 로밍 좀 가, 나 타워 좀 밀게. 어? 좀 가라고. 궁 쓰러 가라고. 나한테 쓸라 그러지 말고. 날 좀 내버려둬. 아 좀 가라고 진짜.
미쳤나봐. 영혼 세계에 대한 기록은 정말 드물지. 내 연구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겠어. 여기가 잘생긴 얼굴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김도 선생님 방송인가요? 되겠냐고. 아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템사 오자. 그게 중요해. 나는 이제 템을 안 사와서 졌다라는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템을 사왔기 때문에. 영혼 세계와 물질 세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두 반쪽인 거야. 님들 이분이 브론즈 페이퍼인가요? 변명거리를 스스로 줄이시네. 탑핀제들아 이것 잡치고 좀 잘 만들었네요. 나가 나가 좀 나가 좀 밖으로 나가. 혹시 모르니까 주머니 한번 확인해봐. 모르는 틈에 사슴 전병 같은 게 들어있는 걸지도 몰라? 근데 이거 가래는 좀 빡세긴 한데. 사실 브론즈에선 뭐 캐릭터가 너프가 되든 말든 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너프나 상향의 영향을 느낄 정도의 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면 돼. 오. 근데 이건 W를 사왔는데 이거 뭐 섞어야 맛있어. 갔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저를 처치했습니다. 연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 아 미드 밀자. 브론즈 원주민 홀스 아저씨가 말했지. 브론즈는 패치노트 읽을 시간에 큐 한 번 더 돌려야 한다고. 역시 하지 말라고 이 미친 노루 진짜. 물질 세계는 눈을 참 피곤하게. 잠깐만 풍경을 좀 바꿔야겠어. 형 미안해. 이제 시골집으로 출발해야 해. 차마 가족 근처에서 형 방송 볼 수 없어서 당분간 못. 아 예 괜찮습니다. 예, 화이팅. 잘 다녀오세요.
아 맞다 나 은신 없지. 아까 썼지. 아 은신 쿨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또 패치 노트에 있었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없어? 없었어? 누가 알아채기나 할까? 내가 인제 오늘따라 도영 가는 속도가 좋은데 대리인가요? 아 하잘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 아니어도 되니까. 누리였나? 그렇죠. 말파가 있는 한 우린 문제가 없다. 당신 누구야? 고형은 롤을 잘할 리가 없다고. 조이스틱 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유령을 무서워하는 게 말이 돼? 얼마나 귀여운데. 진 좀만 앞으로 나오면 뒤진다 이거 두 번. 아 근데 우로라 팔이 짧아서 좀 빡세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집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좀만 더 벌자. 다섯 발자 안에 영혼 하나는 반드시 있는 거야. 700원. 그러니까 붙이는 저 한 발이 있거든. 저 조심해야 돼. 아 도영 맞네. 제가 착각한 듯. 지는 저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 지금 고연포가 나왔지? 이거 고연포 맞지? 근데 이게 무슨 템인지 알 수가 없네. 이전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고연포. 왜 이거 템 리스트가 안 나오지? 얘는? 고연포에 커서 올리면은 이게 안 나오냐? 버그인가?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버그? 이게 무슨 원이지? 제라스 그건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아. 내 생각이 잘 들리거든. 릴리아. 진의 특대 거포로 유린당하는 이즈리얼 우야. 그러니까 어째 진이 좀 아프더라고. 좀 아프긴 하더라. 저 누루 저기서 또 대기 타고 있네. 아 그렇단 말이지. 상당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똑같나? 오 그래 역시 제라스. 이것을 위함이었구나. 드드드. 연구가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 아 그래도 여기 말파. 흔들리지 마라. 아 좋았어. 되었습니다. 쭉 밀어내자.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오 브라이어 잘해주고 있어. 여기다가 이거 진 저격 맞고 뒤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느낌이 안 좋아. 가엔라. 평화가 함께하시길. 역시 나의 말은 예언이 되어버렸어. 파괴되었습니다. 저주가 되어버렸다. 알아채기나 할까? 내가 그냥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가 탱킹해주고 진 위주로 좀 포커싱을 해보면 어떨까.
진이 잘 컸으니까 진을 녹여보자고 그런 느낌으로. 아, 까비. 평화가 함께. 사 엘사 티리. 흔들리지 마라. 워낙 극적이라 하고 이모 할머니가 좋아하셔. 살라사 티리 비티리. 우리가 진을 빨리 잡아내면 할만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좀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진한테 궁을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도 아 이거 용 쪽에 시야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담용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 집에 편지를 써야겠어. 진입으로 쓰지 말고 받아치기로 썼어.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저 더블 킬 마무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돌격!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박감동이 크다고 생각해요. 말판은 잘한 것 같은데? 이거 말판은 열심히 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김도영 이건 이즈리얼 신고하자 저거 100% 정지야. 왜지? 이즈리얼 왜? 뭐 욕설했어요? 욕설했으면 신고할 만하고 뭐 딱히 욕설 안 했으면. 아 그래? 아, 공격적인 만화.
역시 택기야 친구 구하러 가는 거구나. 행복하다는 거이 이러다 문도고이한테 전화 와서 아니야. 아면 그때부터 그러는 건가 절망이라는 거이 못해 개 못해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사람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진짜 개 부정하지 마 개 못해 그거 아시나요? 큐를 3번 연속 거절하면 12시간 대기열에 걸립니다. 진짜 운 질기상이 맞다 영웅 잘했는데 팀이 못한 거다 이건 팩트고 진실이다 진짜 개 못한다 욕망의 불꽃은 잠시지만 철의 아이언 의지는 영원하다 욕망의 불꽃은 잠시지만 철의 아이언 의지는 영원하다 와 진짜 못해 여러분 사실 택기는 아이언 듀오를 하기 위해 일부러 패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니터가 깨진 게 아닌 이상 아이언일 수는 없잖아요. 아 요즘 세상에 무슨 베인원딜이야. 있지만 속으로는 소런주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차라리 트타운딜을 해. 아 뭐 잘 하시겠지. 하고 있다.
이거 뭐해?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독재는 질서와 혼돈 모두에 존재하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 강타 좋은 거 아니야? 아, 전국탭 3 상봉. 다드는 전화보다 강타가 좋아. 전국탭. 아, 근데 전국 돌아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어차피 어쩔 수 없다 이거. 정글이 정글이 싱글벙글 브런즈. 적어도 용이나 바론 뺏길 위험은 없잖아. 역시 혹시 평화의 대가가 희생이라 내 기꺼이 희생하지. 자기는 어떻게든 버스 타서 꿀쪽쪽 빨아먹으려고 하지만 막상 이상한 팀원 만나면 바로 정상인 코스프레 하다가 대못해서 죽으면 입기 죽 내고 국제폰 노한다고 했고. 형제여, 세상의 정말 대체 어디로 보는 것인가.
질서로 망각이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치속이 삭제된 이유는 김도의 캐리력을 억제하기 위한 아이엇의 사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니언 같은 얍잡바위를 왜 먹어야 하지? 강자 늘 포식해야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템트리 브론즈답지 않죠? 저는 여기 쓸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가라. 지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언 최적화 인재라는 걸 어필 중인 거죠? 제압되었습니다. 점화도 있는데 못하러. 야, 맞다, 나 점화 있었지. 나 점화 있었지. 똥군수 나이는 끔찍한 경기자. 가문의 축복. 이런 땅이 무시해주지. 김도님은 지금 웃고 있다. 자, 이 파티를 봐라. 뭐가 느껴지는가? 운명의 고통이. 이 형 아이언니도 오프닝 안 틀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 틀었다가 진짜 아이언 가면 그것만큼 수치심 안다는 것도 없으니. 진짜 개 못한다 개 못한다 지린다 순서 개 진짜 개 순서 순서 진짜 순서 진짜 개 못한다 개 못한다 진짜 개 못해
되고 있습니다. 혼돈과 질서가 바로 내 몸이다. 항복해! 도망은 여기까지다.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무슨 부원지 왜 이렇게 잘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존나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솔직히 브론즈치고 잘하긴 하잖아 얘네들이.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좀 잘하네. 아니 내가 못하는 건 나도 알아. 브론즈치곤 좀 잘하네. 좀 치네. 내가 이제 못하니까 쟤네들이 잘해 보이는 건 있을 수 있지.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 원래 이제 실력은 상대적인 거잖아. 원래 저 사일도 존나 못하는데 내가 더 못하니까 이제 잘해 보이는 착시 현상 그게 벌어지는 거지. 놀랍게도. 브론즈에 비해 잘해봤자 실버딸인데 뭘 분명을 하고 있어.
해달라고 김도한테 2,000원 줘야지. 형 이제 현지인 컨셉 플레이는 그만하고 진짜 실력을 보여줘도 될 것 같아. 혹시 이분 김영 대구조대인가요? 태야, 널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어. 아이언 지옥급 구렁텅이 그 속이라도 내가 널 따라가서 너랑 같이 올라올 테니까 기다려. 팀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속도 차이, 속도 차이. 형 지금 영태 저격하려고 일부러 내려가는 거지? 며칠 전 롤 실행이 안 되던 버그가 있었을 때 에이프를 깔면 해결되었더라는 카더라가 있다. 우리도 은총을 봤다. 레인전 말렸을 때 이기는 법 알려드립니다. 500원으로 괴물 사냥 총탄 가서 정글만 돌다가 3티어템 줄줄 누르면 됩니다. 야, 이 가짜 김도야, 우리 천상계 진짜 김도한테 살 돌려줘라. 이러다 갑자기 불발팬 인기감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지? 우리 대두락 하자. 대못의 노래보다 대자리 노래 듣고 싶어. 형용도 브론즈 현지인 아니고 아이언 스카이잖아.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모두가 부캐였던 거임? 형 빼고 부캐면 형은 부캐들이 운전하는 버스도 못 타는 진짜 저세상 게이머라는 뜻이야. 더 추해지지는 말자 형. 님들 김도님은 사실 브론즈가 아님 저거 철산화되어서 갈색으로 보이는 거임 벗기면 아이언 나옴. 네 글자로 요약해드립니다. 형륜미달. 제가 배트GPT에 물어봤는데 아이언 현지인이 브론즈를 와서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나 빼고 다 귀환자, 나 빼고 다 회귀자의 이은 나 빼고 나 얘기만 하고 있어. 브론즈 현지인이 나 빼고 하나도 없어. 나 빼고 경호다 국회의 국회가 변명이고 현지인이 엉덩이면 현지인이 있는 쪽이 지게 우리 팀 육사는 내가 심해 실력이라 실버 플레 왔다 갔다 하는데 플레가 더 수준 낮은 것 같아. 브론즈 현지인이 나 빼고 하나도 없어. 나 빼고 감옥다 부케이 부케가 변명이고 현지인이 엉덩이면 현지인이 있는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날 영원히 가둘 수 없을 것.
이 게임화도 보여서 그런데 안 지니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가면 더 쿠케인 걔가 가면이고 현진이 언론이면 현진이 내 촉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나도 고여서 불언제 안 지니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가면 다 부케인 걔가 가명이고 현진이 언명이면 현진이 내 촉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가면 다 부케인 걔가 가면이고 현진이 언명이면 현진이 내 촉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뭐 대표 먹을까? 이게 나도 꼬였어 브론즈의 현진이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가면 다 부케인 걔가 가명이고 현진이 헐명이면 현진이는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이 게임하도 꼬였어 불온제한 현진이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부캐가 가명이고 현진이 언명이면 현진이는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내가 제일 잘났지 불타는 허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모르는데 우리 팀이 강타 들어서 투정들 됐으면 그냥 카정 가면 안 됨. 나 롤 안 해.
모그는 건강해지는 중인데 MMR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걸까? 그래 맞아 역시나 북괴 때문이야. 북괴 갯망치는 북괴 김도 실력 모욕하는 넌 그냥 북괴 김도를 찬양해도 저격 북괴야. 비유하면 셰프가 저급 계란 요리 만들고 싶다며 정작 쉬운 스크램블드 에그만 만들고 있는데 옆집 셰프들 보고 너희 미슐랭 가게에서 내 가게 저격하러 보냈지? 나는 거임. 억지 부리지 마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처치했습니다. 졸업하고 싶으면 지금이다. 뱅가드 오류 해결법 중엔 메이플 스토리 설치하기라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왜 되는지는 모른다고. 웃는다. 긴급 속보 거요동 핵실험 추정 지진 발생. 왜 게임하면서 화내요? 지가 켜놓고 지가 해놓고 지가 데드락 할 시간에 롤 켜놓고 지가 했죠? 왜 화내죠? 놀랍게도 TFT 모바일 연결 방법도 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잠깐, 진정해. 여기서 화를 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같은 모니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말투 켜서 멈춘 것도 걸리더라. 그래서 빼고 한다는 말만 열심히라고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주세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럴 땐 오래서 내 잘못이에요. 핑이 있어야 하는데. 크크크.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내가 있든 없든 게임에 영향도 없어. 부캐들끼리 그냥 다 헤쳐먹어라 그냥. 나와 이 새끼야! 여러분 룰을 멀리하고 지금 즉시 터널 2터널 나오라고! 지금 분명 단위걸 스킨 3종이 담긴 패스카드. 22시 11분 이태키 협곡 내 제2장 거여동 사변에 단초가 되는 순간이었다. 홈프로스트 먹으면서 골라고 가져왔는데 5시 표정이 왜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주고 집에 온 5살짜리 표정이 됐나요? 아깝다. 본인이 던져서 지고 본인이 잘해서 지고 이번엔 본인이 쌌는데 지는 판을 원했는데 형이 없어도 이기는 판이었다니. 근데 형님이 엄청 기중있게 활약하는 게임이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골드 찍는 거하고 지금 멸망 중에 뭐가 빠른가요? 지금 멸망. 정말 화나는 건 튕겼는데도 우리 팀은 나 없이 잘한다는 것이고 튕겼음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군도님 지금 표정도 그렇고 소독 3개 로스 3톱스에 나오는 글로드 프롤로 같아요. 우리 언제부터 왕가 시뮬레이터였지?
MVP 짜릿한 데스 할 때까지 숨 참고 밥도 안 먹고 응원하겠습니다.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 해도 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에게 당했습니다. 돌아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귀여워.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협곡을 누비며 레드 팀의 정글을 빼먹고 적 팀이 잡으면 킬수를 올려주는 슈퍼 미니언이 출시되었습니다. 브론즈 사변이란 브론즈에서 죽을 때까지 똥을 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심히 한다며요? 왜 열심히 하는 게 없을 때보다 못한 건데요, 진짜. 장풍! 장내가 세뇌공을 펼쳐 자폭하는 기술로서 물론 상대에겐 냄새만 조금 풍기는 피해만 줄 뿐이다. 아군에겐 더 큰 냄새가 난다. 41세 이택기 협곡에서 변산체로 발견. 형 빼고 부캐가이면 형도 두 번째 아이디 파우면 되는 거 아닐까? 요. 짱풍! 짱풍! 아, 씨발.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던파 부금 틀어야겠지?
개인적으로는 형이 캐리하고 전파부를 치는 것보다 더 쓰고 전파부를 치는 게 좋아. 내가 개똥 싸고 전부가 패배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똥을 싸게 껴도 팀이 아무 상관없이 승리하는 게 더 처참한 것 같긴 해요. 지금 템포로 알탭해서 그 긴 거 보여줘야 하는데 또 보여줘서 하나는 빈도면 개추. 뭐야? 오케이 했어. 뭐지? 킬 지분에서 빈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인데 데스에서 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네. 진짜 버스도 아니고 이 정도면 여객기다. 빈도는 그래도 미래스마트 안에서 힘의 기여 좀 많이 드셨네. 여러분 진도 있든 없든 게임은 이기고 있는데 정글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님? 같은 나쁜 말 치지 마시고 김도는 사랑이라고 해주세요. 내가 치감 묻혀놨어 다. 내가 치감 다 묻혀놨어. 협곡에는 라인으로 안 까고 팀원을 따라다니는 이상한 슈퍼 미니언이 있다고 한다. 롤 할 때마다 맨날 화면이 검은색인데 오늘 죽은 거 다 합치면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보다 적일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맨날 세모 있기 중에 몸짓으로만 표현하고 흑백의 개모태 음악 나오니 맞네?
왜 궁쓰면서 장풍 안에 치시나요? 이제 와서 부끄러우신가요? 언젠가 김도가 불클슈진 리언들이 요릭 정글을 가서 캐리하는 걸 보고 싶어. 재밌는 드립을 쳐야 되는데 점점 선 넘는 드립이 많아지네. 형 지금 빨리 그 채팅 쳐야 해. 이제 그만 놀고 제대로 해보죠. 지금 형만이 칠 수 있는 뻔뻔한 채팅이야. 거여동 이특기 소환사의 협곡에서 변산 채로 발견. 개추하게 버스타면서 실버가기 vs 계좌라는데 그냥 브론즈로 남기. 진짜 개뻔뻔해. 어, 씨발! 야, 내가 치안 묻힘. 내가 치안 묻힘. 우리 아트록스가 다 아는 남자가 있다. 역시 훈이야. 이거 패배 플래그인데. 왜 뮤톨 안 해? 빨리 뮤톨의 이즈가 갈구잖아. 뮤톨 해야지. 아, 니들 때문에 나 내시됐잖아. 어쩔 거야? 어? 내시 남자. 자기가 그래놓고? 하니까 행복하지? 형도 버스 태워주자. 내가 조심해야 돼. 우리 나서스가 이제 내 대가리 깨러 온단 말이야. 내가 조심해야 돼. 장풍! 잘 받으셨네요. 그의 플레이에 사람들 전부 기절해 파시에 지려버렸어. 지려버린 오줌이 넘쳐 여긴 모자 파크가 돼버렸어.
그 실력을 용서하소서. 아니야, 그가 바로 신이야. 인간이 아니야. 시작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상대를 유인하는 김도 선생님은 그야말로 인간 폭탄입니다. 거의 김씨 던파 부근이 나트러 승리. 아니 내가 튕겨서 어? 그 제대로 된 플레이 못했잖아. 튕겨서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트롤보단 낫지. 내가 패작보단 낫지. 정글링 외함 행 외함 꿈자 뱅가드 튕기다가 복비해서 호스타다 단 한 번 장풍집 살려주게나 도형. 2024년 9월 14일 게임 튕겼다가 돌아와서 추억의 버스를 탄 것으로 모자라서 아트록스를 존나게 빨아주다가 이지리어라게 내신 친구를 받았다. 해피엔딩. 나 빼고 가면 다 부캐인. 뭐해 어서 번부금 캐지 않고. 걔가 가명이고 현지인이 헐명인. 현지인이 있는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현지인 김도와 아홉 부패를 이 게임 나도 꼬였어. 브론즈한 현지인이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가면 다 부캐임. 부캐가 가면이고 현지인이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이 게임 앞도 보였어. 브론즈 현진이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한 명 다 부캐인. 부캐가 한 명이고 현진이 얼 명이면 현진이 있는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보였어. 브론즈 현진이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한 명 다 부캐인. 부캐가 한 명이고 현진이 얼 명이면 현진이 있는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보였어. 브론즈 현진이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한 명 다 부캐인. 부캐가 한 명이고 현진이 얼 명이면 현진이 있는 쪽이 지겠지.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다니 하는데 오늘은 와 그냥 추하다. 세 글자로는 설명하기 부족한데.
그게 우리 팀이잖아. 그럼 어떻게 팀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속고 때문에 진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아, 라면도정님 구독 감사합니다. 뭐지? 자르러 간다? 나도 없음, 나 빼고 아홉 명 다 오케이. 국회가 8명이고 현지인이 10명이면 현지인이 있는 쪽이지겠지. 형 부키씨 너의 그 노래 대해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고 부키 아트록스의 똥구멍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빨아주고 이지한테 내시한 남자 흑부 소리 들어도 화안내면 이기는 거지. 이 게임 핫도 꼬였어. 브론즈의 현지인이 나 빼고 하나도 없음. 나 빼고 아홉 명 다 부캐임. 부캐가 9명이고 현지인이 10명이면 현지인이 있는 쪽이지겠지. 이세이들 맨날 그러면서 아니 하면서 남이신마 빼고 지금 다 방불복해 저격인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니들 그 더럽고 추한 가면을 쓰고 출처 김도랜드 쇼츠 영상. 북괴에 대항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그건 이쪽도 북괴를 전개하는 거야. 동시에 북괴가 전개되었을 때 보다 세련된 북괴가 우세를 점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새끼들 맨날 지하는 척 맨날 브론즈. 난 그 저녁 북괴 이 새끼들 맨날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눈만 틀고 가죠. 나비신 나 빼고 명 다 지금 다 북해. 저거 바쁜 내가 모를 잘 가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각오해. 니들 맨날 그 부러운 저격 방패 부패하면서 맨날 그 아닌 척하면서 나 연극을 하고 있는 그 가면을 쓰고 그 비겁하고 그 추악에 숨어가지고 나를 맨날 저격 방패 부패하면서 그러는 거네. 난 모를 줄 알았지. 모를 줄 알았지. 이놈의 새끼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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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러워 그 비겁하고 그 추하게 숨 앞을 모를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니들 이제 긴장해. 뜨끔하지 뜨끔하지 뜨끔할 거야. 네 다 난 알고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고 4시는 오늘 서셨어요? 앉아셨어요? 몰라요. 전 4시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면이 주어진다면 뭘 하게 될까?
내려라. 이 세계를 진짜 위협하는 뭔지도 모르겠다. 상고 중국 내신은 라이브는 물론 야츠마저 다르기 때문에 소변이 질질 흘러 항상 지린내가 났다고 한다. 김도의 롤도 지린내는 물론 지리고 골문내가 풀풀 풍기니 내시가 맞다. 엄마 눌렀는데? 바람 보냈고. 왜 안 나갔지? 아군이 다녔습니다. 매번 겪으면서도 늘 한결같이 이상한. 왜 저만 안 나갔지? 어이 골드 플랜 녀석들, 너희는 LTK가 아 눌렀어. D를 분명히 눌렀어요. 우스워. 근데 왜 안 나왔지? 미스터리하구만. 눌렀는데 눌렀다고 생각한 게 미스테리. 아 눌렀어. 진짜. 근데 그 캐릭터 위에 정확하게 커서가 안 올라갔나 봐. 버그네 버그. 벌레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영원히 새겨주마! 뭐지? 카이사 왜 나보다 CS를 못 먹었지? 저 김도 클라스인가 설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다. 어느 바닷가 절벽에서 진귀한 영혼 하나를 만난 적이 있지. 내 다리로 걸으며 꿈에 대해 얘기하도록. 형 팀도 같다라고 채팅 치면 욕설 신고로 퇴금 당한대요, 그들. 코가 올 것만 같은 이 느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오랜만에 진짜 후적수를 만난 김도의 호승심이 끓어오른다. 와!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후에 발목 잡기.
잡히지 마. 아, 스틸 하려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게 필요해. 아 이 아니 아니 공속이 필요해. 공속이 필요해.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만났을 때 내 얼굴에 붙은 이 아자. 공속 흡혈이 필요해. 12시에 브론즈 현지인인 빨간 글씨는 충격 공포 심장 주의란 뜻인가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가비 뭔가 있었는지 잊게 되겠지. 당신은 리드감 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난 살생을 위해 사냥하지. 형 내일 정신 내는 수건도.
그녀는 LCK에 못 들어가서 LCK로 간 겁니다. 아들이 살렸습니다. 도디디의 윤회는 날카로운 맛이 있다면 LTK 도디디의 윤회는 묵직 단단한 맛이 있다.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만나기. 혹시 제가 프로게이머로 스카우트해도 될까요? 아니 카정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야? 어? 어차피 이대로면 뺏긴다. 뺏기기 전에 뺏었다. 우리 팀 모두에게. 40대 브론즈 중에 요네 제일 잘하는 듯 리을링 키에키우.
죽이자 부르겠더라면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셋, 이태기 화이팅! 도파민은 김도 방송을 시청할 때 많이 분비되어 도파민이란 이름이 붙었다. 역시 김도영이야. 키보드 소리였다. 춤은 3번 다 빗나갔지만 주섬 부금이 뭐야? 주섬 부금. 주섬의 직책은 무신한자 써서 대부분은 이렇게 부른대요. 아 예. 눈에만 들면 무신이 되는 형은 사실 천재. 어 당신들 누구야? 누구? 현재 LTK 2연승의 주역 김도 선수 한마디 해주시죠. 조용히 하세요. 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일정 없어요. 랜덤이. 김도한테서 명절 용돈을 받으려면 LTK를 이겨야 한대. 그래서 아직 용돈을 받은 사람이 없대. 예,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에 서겠다. 형도 추석에 차례지네요. 저는 산소까지 끌려가는데 이... 저도 내일 아침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갈 거야. 후보로 선정되었는데 오늘 승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부캐?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실버에 올라간 적이 없다. 영원히 가둘 수 없을 거다. 좋아. 내가 싫어하는 거 많이 배웠다. 아니 브론즈 1티어는 야스오 가렌 막 이런 거. 여기는 흐에이가 1티어가 아니야. 실버로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 흐에이는 여기 부실에는 순위 없어요 그냥. 후에이로 캐리한 경기 못 보셨나요? 혹시? 긴돌인데 있어요. 보고 오세요.
제가 버스 태워드린 판 있습니다. 팀원들. 아니 뭐 탑원딜 듀오야? 근데 우리는 정글 원딜 듀오네? 어느 쪽이 잘하는 쪽이지? 실버 쪽인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창의성의 한계란 없어. 원거리 미니언만 막타치는 이유를 알고 싶나? 그건 비열하게 원거리로 싸우는 녀석은 내 손으로 직접 죽여주지라는 뜻이다.
상관없어. 작업을 멈추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김도는 유명한 미니언 생존권 운동가이다. 너에게 달렸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이 아니야. 해방되는 거지. 부캐 김도 부캐? 일단은 여기까지. 디테일은 나중에 다듬을게. 일단은 여기까지. 디테일은 나중에 다듬을게. 저기오네. 김도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군.
가장 위험한 법. 생각해보면 후웨이나 고영이나 훌륭한 그림 제주로 킹받게 하는 건 똑같네. 난 평생 그림을 배우겠지. 완벽할 순 없어. 적을 처치했음 작품은 현실적이지. 적이 학살 중입니다. 모두가 무너져. 뭐야? 뭐냐고? 뭐냐고 대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남겨둔 걸, 남겨둔 걸 다시 놔주는 거야. 형 솔직히 이 구간에서 맵 딜링하고 움직이는 건 좀 너무한 것 같다. 형 솔직히 말해 똘똘똘이가 먹고 먹으면 형 스스로 내용물 풀어버릴 거라고 협박했지? 김도 누군가의 부패가 되어. 잠깐만, 아참 썼다 스킬. 단순히 흙과 백으로 구분되지 않아. 아, 나 손이 꼬였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난 다른 스킬을 쓰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제 베베 꼬이는 그게 있단 말이야. 한계에 다다르기 전. 그게 있단 말이지. 학살 중입니다. 와, 리신 부캐다. 저 부캐다, 저거 부캐. 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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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부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말은 믿지 마. 오로지 행동으로 판단해.
내려. 마음의 짐은 화폭에 드러내면 가벼워지지. 전장의 화신. 그럼 이 신 봐봐, 미쳤어 지금.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 더블유 썼어야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WW가 실드고 WE가 이속이고 W2가 아 W2가 만하고 데미지하고 체력이 너무 없다. 잠깐 집을 갔다 옵시다. 위험할 수 있어. 흘러가. 아직도 바텀에 소중한 거야. 한 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돼. 시간은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야, 리신 봐봐. 리신. 세상이 부패다 그냥.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선적 수. 축패 지금 고연포 들고 어떻게든 어? 카드 한번 꼽아 보려고 저 홀로 남겨진 나 어둠 속에 있는 나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해해야만 해. 스몰도 탑에 있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좀 더 밀어도 될 듯? 고통을 다스린다. 알았어. 도와줄게 내가. 도와드릴게. 내 작품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추구하지.
텔은 못하겠지.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됐을까? 상상조차 못했던 길로 저를 처치했습니다. 5? 이거는 각이 애매한데? 이거는 각이 좀 애매한데. 안 돼, 스몰더까지 간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다른데. 아, 텔 탈 데가 없네 지금. 저 와드에는 안 타지네? 작은 거에는 저 와드가 아니라 저 뭐지 그러면? 방금 뭔가 밝혀진 거 있잖아. 그거는 아 망원은 안 타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현실을 잡아야지. 후웨이 잘하는 팁 같은 거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스킬을 많이 안 쓴다? 종류를 좁힌다? 저도 모든 스킬을 다 쓰진 않아요. 아니 못 써 애초에. 그럼 형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하자.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된다고. 아이 뭐 너무 많아서 딱히 드릴 말씀. 아군이 당했습니다. 비에고가 크잖아. 나처럼 살지 마시오. 방금 투패가 왔다 간 거 같은데? 뭐지? 뭘까? 이불 보면서 이 플레이 김도 봤다고 생각되면 버튼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을 빼고 키어는 브론즈입니다. 난 일로 가자. 흙과 배구로 구분되지 않아.
너무 질질 끌리네. 그 브론즈가 원래 좀 그래요. 그 다 방황해. 방황하는 영혼들이야 그냥. 방황하는 영혼들의 축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브론즈도 가로는가 봐요? 아 방금 공포를 정확하게 걸었어야 되는데 다른 키를 누른 것 같은데? 공포가 아니라? 그 EQ를 딱, 아 걸긴 걸었어요? 아 김도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반만교사가 아닐까? 풀렸구나. 집이나 갔다 옵시다.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아 저지불가 걸린 거라고? 모든 걸 일단 막자. 하나의 아침. 일단 막아야 될. 붉은 빛은 피. 구원이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단 요네가 여길 끝까지 밀려고 할 것 같은데. 조심해 조심해. 아, 갔나? 아. 브론즈에서는 치감템 봐달라고 하면 바로 유미 키우냐고 질문받나요? 몰라요. 왜 상상한 대로 그릴 수 없는지. 어디로 갔지?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떡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집을 갔다 오자. 그래도 이 형이 3킬 6어시 찍는 동안 살이면서 잘했잖아. 자신감 넘쳐들이대다 죽었으면 크로즈미 도드로행이었음. 아이 이 후웨이라는 챔은 조금만 나대도 바로 뒤지는 개복치 같은 챔프라서 제가 사리기 싫어도 좀 사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이는 조금만 나대도 그냥 뒤져. 그냥 그래야 이렇게 사려야 돼 그냥 계속. 근데 이제 살기만 하면 어쨌든 엄청난 도움이 되긴 해. 영감이 떠오른 순간 움직여야 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안부를 물어본다. 이 명절이라 그럴 수 있지. 명절은 그럴 수 있지. 김치에 굴 넣는 질문도 받아보셨나요? 탈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실드를 걸어야겠는데? 럭스 삐졌어. 누구세요? 저는 김도 보러 왔는데 김도 돌려주세요. 엄마가 날아온 것 같은데. 아, 집 가서 이거 대캡 싸우자. 야, 이 브론즈에서 이 흐위를 다룰 줄 안다는 건 약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 애들이 몰라 스킬을. 어? 이 새끼들 스킬을 몰라. 그래서 다쳐맞아. 리신 존나 잘하네. 후웨이가 실수로 스킬 잘못 누르면 괴로운데 QW로 접격킬다면 후웨이를 잘하는 나라는 뽕에 취해서 기분 좋음. 그래도 내 작품이 느끼게 한 감정 나는 기억하겠지.
과연 브론즈가 후웨이라서 스킬을 모르는 것일까? 그것도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후웨이를 다룰 줄 안다는 건 난 좋은 거야. 아, 근데 물론 이제 초반을 넘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초반만 넘길 수 있다는. 아 정글러 어디 갔어? 용 안 먹어? 아 맞다 나 보호막. 아 그래 여기선 보호막을 쓰는 게 맞아. WW 그게 맞지. 마관도 좀 가주자. 야 근데 이번 판은 누굴 신고해야 되냐? 누구누구 신고하면 돼? 럭스랑 진? 아, 싹 다 신고하러. 쭉쭉 밀자 이거. 쟤네들도 게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어차피 상대편도 트롤이 있는 것 같거든. 나 평타 왜 이렇게 세냐? 후웨이가 원래 평타 강화가 있나? 일단 브론즈는 맵 한다 빼고 다 신고하면 됨. 어씨 어쩌나. 아 나 놀래서 풀 쓰긴 했는데 아 그냥 조니아를 쓸걸 그랬나? 야! 어? 아 나 잡는 어 택 개빡치네. 아잇! 아 EQ 택기야 EQ 택기야 EQ 누르라고.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자 1번 앗! 비고다! 내 눈앞에 비고가 다가온다. 이제 2번. 그럼 뭘 써야 할까? 두두두두 계산. 정답 EQ. 그래 EQ다 정답은. 그러면 EQ를 입력하자. 손으로 명령 전달 EQ. 이미 난 죽어있어 근데. 그 전달 가서 누르기 전에 이미. 그래서 후회가 힘든 거야. 그래서 방금 같은 상황에는 미리 그 E를 장전해놓고 그냥 바로 Q를 누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지. 어쨌든 아래 밀자. 돌려 깎다 보면 언젠간 끝나겠지. 씨발 헬이 있긴 한데 헬을 탈 데가 없다. 여기 타 딱히 탈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그냥 어차피 지금은 라인을 미는 게 사실 안 타도 될 것 같은데? 야, 미신이 다 헤쳐먹는데.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미는 게 맞다. 어떻게든 밀어내자. 애매하게 합류해서 이 게임 끝낼 각을 영원히 못 보는 것보다 차라리 팀원 상태를 보니 이게 낫지. 나설 수 있었으면 분명 LTK 보는 모근단 수만큼 스택 쌓았을 거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공감이 교류된 예술은 공허하지. 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게임. 특패가 궁으로 날아올 것 같은데?
어렵다. 애들 좀 위로 빨리면 들어가자. 난 평생 그림을 배우겠지. 완벽할 순 없어. 아, 이건 템을 사옵시다. 일단은 여기까지. 내 후에이 무덤꽃이라는 템이 왜 코어야? 이거는 약간 서포터스러운 템인데?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공허의 지팡이를 가자. 아니 그니까 방금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 답안지 밀려 쓴 거예요. 아, 분명히 좋은 최고의 뭔가가 있었을 텐데 이게 답안지 다 밀려 쓰는 바람에 다 틀린 거야 그냥.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냥 다 답안지. 영약이나 한잔하죠. 아 영약? 아 잠깐만 일단 그냥 이거 장로 시간이 몇 분이야? 이거 좀 막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장로가 몇 분이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초현실적인 작품을 현실을 찾아. 오 졸라 멀어. 친 것 같아. 아 그만해! 실화는 거기까지다. 아 공 바로 써버릴걸 이거. 아, 일단 집에 가자. 일단은 집으로. 아 근데 뭐 나 막템 뭐가 하지? 이거 너무나도 고민되는데요. 무슨 템을 막템으로 가지? 영약? 집착은 정신을 아 약. 아 이미 풀템이야. 아 저 특패 달려오는 거 미친 새끼 같아요. 존나 빨라. 일단 갑시다. 야 EQ를 날리면 비키긴 하는데 그래 EQ를 날리자. 잡았다. 아 끝내자 좀 제발. 미친 게임을 끝내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냐. 전에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맞았다. 이렇게 계속 즐기면 내 팀 다시 돌릴 필요도 없고 영원히 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히어라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뭐 좀 바꿀 만한 템 없을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신발 버려? 신발 말고 뭐 있을까? 이거 팔고 그 뭐지? 그거 있지 않나? 불판을 그거. 바꾼다고 그릴이 안 타는 건 아니지. 속도 그 그거 없나? 리치베인 없나? 이거 리치베인 가자. 우추가 낫겠다. 우주의 추진님 아니야? 삶의 의지를 빼앗을 수 없어. 야추? 영약. 마법의 영약. 어차피 느려서 크게 뭐 달라지진 않아. 우추. 좋다. 전쟁은 이제 끝이다. 전쟁은 이제 끝이다. 요네 간절하다고? 아 상대 요네? 오케이. 장로 맞나 이거? 아니야? 아 오케이 아니야 장로 아니야. 아 게임을 끝내. 그래 게임을 끝내. 브론즈 3은 좀 아니었어. 일일 일연병. 아니 브론즈 3은 아니었던 것 같아. 리신. 버스기사 국회다 이거. 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지난 기억보다는 충분히 자격이 국회가 똥꼬의 힘을 좀만 줘도 이제 브론즈들은 부서져 버린다. 일단 제일 많이 욕설한 사람이 누구지? 럭 진이었나? 리신? 일단 럭스부터? 일단 럭스 나 빼고 다 하라고. 리신도 아 그니까 욕한 애들만 말해. 욕한 애들만. 욕 안 한 애들은 넘어가고. 아 뭐 욕 안 했으면은 신고해도 이제 제재 안 당하겠지. 리신이 패드립 쳤다고? 아 리신 진?
아, 뭐 판단은 라이엇이 하겠죠. 검토해 보시겠지. 자, 아무튼 저 오늘 그 성표 가야 돼서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좀 제가 힘드네요. 그리고 또 예. 오늘 또 성묘 가려면 갔다 와야죠.